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후성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1일 오후 4시 53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933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후성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을 지금 이제 접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소재 기업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관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차트부터 먼저 이제 보시면 원래는 이제 상승을 할 때 이제 우상향을 그리는 이제 그런 상승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어떤 그런 상황 보이실겠죠? 이렇게 그만큼 회사에 이제 거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큰 거예요. 보통 이제 매수세가 이제 더 클 때만 이제 우상향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던 이 우상향 라인이 깨졌어요. 네, 이렇게 깨졌는데 요 지지선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네 만회하면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매도 상황을 보면은 5월 3일날 시작이 되자마자 16%가 나왔어요. 공매도가 엄청난 거죠. 자, 5월 3일 한번 그려봅시다. 5월 3일 어딥니까? 5월 3일, 자, 요때죠? 요때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네. 공매도 비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뭐 9%대, 6%대, 많게는 23%대, 뭐 이렇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23%예요, 23%. 네.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이제 가치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도를 보시면 금융투자업계 쪽에서는 이제 계속 사망을 기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요런 힘의 어떤 그런 얽힘 때문에 지금 이런 지루한 장세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지금 계속 다져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만원선 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오늘 안착은 했어요. 아래꼬리 그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래꼬리 그린 거 보이시죠? 살짝 그리긴 그린 겁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와 줘서 요 선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되지 않겠나. 1700원 선까지는 좀 올라와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다시 이제 우상향 어떤 그런 차트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분봉을 보시게 되면 워낙에 큰 기업이고 화학에 아직 방향이 잘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후성의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후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소재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2차전지 거기에 이제 4대 핵심 소재가 있어요. 음극활 물질, 양극활 물질, 분리막, 전해질이 있는데 요 전해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전해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해액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후성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칭가스. 네. 일본발 수출 규제에 가장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가장 많이 이제 마킹을 받은 게 이제 에칭가스인데 이 에칭가스가 처음 순도가 99.99였는데 지금은 많이 순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빠르게 점령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수출 규제는 냄비 현상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제 전략으로 이제 자리 잡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쪽 이제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자국산 거 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 난통신 재료라고 있어요. 난통신 재료.
이 후성이 이제 중국 법인, 세운 중국 법인인데, 이거 지금 그 에칭가스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냉매가스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 그런 거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근데 2020년에 뭐가 터졌죠? 코비드. 코로나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올스톱합니다. 네. 공장 자체도 당연히 못 돌리고. 2020년 생각해 보세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었죠. 19년도에는 엄청 심했는데. 네, 그 차이가 중국에서 코로나 잡겠다고 다 이제 통제를 때려가지고 공장을 못 돌린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말에는 또 이제 생산을 개시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손익분기점 넘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냄비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걸 해나갈 거다. 기업들과 협력해 가면서. 그러면은 어느 날 보면 손익분기점 넘어서 플러스 전환 양전할 거고,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밋빛 전망, 그런 이제 예정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성이 살짝 조금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 횡보를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후성의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혼자 이제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셔서 저희 소장님께서 두개 내지 세 개의 종목을 이제 주시는데 매일 그거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방법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황 분석이나 예측, 이슈 종목 분석 같은 거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AP 투자연구소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